좀 함께 준비합시다. 우리 예배실에 딱 들어오면은 뭐 인사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그보다 자리에 딱 앉아서 먼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곳은 다른 공간과 다른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오는 곳이라고 정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책도 오늘 읽을 말씀, 또 오늘 본문 그것도 먼저 찾아서 이렇게 그 줄 있잖아요. 성경책을 보면 다 그걸 이렇게 딱 집어넣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그런 준비들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오늘 본문도 한번 확인해보고 기도 못했다면 기도로 예배를 좀 준비하고 한 1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도 먼저 찾아서 성경책에 끼워놓고 오늘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특별한 시간으로 매번 얘기하지만 168시간 중에 일주일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보다 그 예배실에 앉는 좌석을 좀 앞으로 당겼어요. 왜냐면 너무 뒤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서 타이트하게 좀 당겨서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 나온 만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자, 뒤 친구에게도 앞뒤 친구에게도 흔들면서 자, 오늘도 예배 잘 들려보자.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마음을 깨우고 우리 중간고사에서 힘들잖아.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뜨겁게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조금 더 크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주인은 이 땅에 이뤄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인은 이 땅에 이뤄진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심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가난 성 무너지고 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 같이 Nothing is impossible.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미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통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때 온전하게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 다 바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게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고1 장세현 학생 나와서 대표님 되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바쁜 일상생활에만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람보다 미움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파라 찬양팀과 홍선나 찬양대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곽상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된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건강,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바쁜 시험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기간에 주님께 모든 걱정과 고민을 맡겨드리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고사 언니 오빠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